오늘? 괜찮아. 나가는 거잖아. 나는 시험 결과는 몰라.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저 마지막 날에 뭘 빈칸과 관련된 걸 드렸어? 네. 정말 안 썼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안 썼지? 네. 안 썼지? 뭘? 아, 네. 이럴 줄 알았어. 너는 저주. 다현이는 써서 97점인 거래. 아. 네, 1점. 재수 없어. 재수 없더라고. 아, 욕망의 저주가 그대로 남아있네. 아깝다, 아까워. 내가 국민수가 그렇게 얘기했구만. 역시 부정의 힘은 대단하다. 진짜 아쉽네. 저 그거 수학에만 썼어요. 수학을 했어.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 제일 잘 봤어요. 그게 잘 봤다고? 거기다 왜 써? 이상한 애네, 진짜. 근데 수학에 썼는데 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왜 쓰냐고. 나는 수학을 잘 쓰지도 않았는데. 아, 수학하고 나 차려야겠네. 그, 우리 이제 동영상 할 건데, 거기 지금 몇 쪽이지? 어, 우리 지금 여기 없는 사람이 수진이하고, 지한이하고, 동영상. 은인 빨리. 안녕. 또. 나왔어요? 어? 나왔어요? 어. 수진이랑 지한이 누구지? 재원이! 드디어 재원이가 돌아왔네, 그지? 재원이. 또 누구지? 없지? 오케이. 수진, 지난 재원 잘 들어. 할거 동영상은 78쪽이세요, 78쪽. 페이지 동영상. 2학년이자. 얘는 시험범위 남은 거야, 이제. 앞으로 나온다. 알았지? 다음 시험범위인 거야, 다음 시험범위. 지금 잘, 평소 수업 잘, 평소 수업. 알았지? 평소 수업. 근데 왜 소대시 이렇게 쉽게 나왔지? 솔직히 문법은 좀 쉽게 나왔지? 네. 해부피피도 졸라 쉽게 나왔잖아. 도대체 뭘, 단어가 엄청 어렵더만. 그치? 아, 정말. 너네도 시험지 갖고 와라. 나 같이 가야 돼. 이 이름에서 알다시피 동사를 뭘로 바꾼 거야? 명사로 바꾼 거네. 알았지? 그래서 여기 동사에다가 답이나 뭐 붙였어? 동사를 뭐 붙인 거야? 아니 뭘 붙였냐? ing 명사를 어떻게 붙인 거야? 동사에다 ing 붙이면 두 가지로 변합니다. 기억나지? 이거 안 했지? ing 붙이면 두 가지로 변합니다. 첫 번째 뭘 변합니까? 명사로 변합니다. 여기 봐야지. 품사 뭐를 변하는 거야? 명사 말고. 형용사. 오케이. 동사에 ing 붙였더니 명사나 형용사 된다. 동사에 뭐 붙였더니 ing 붙였더니 명사 혹은 형용사 변신. 됐어? 여기까지 붙였어. 근데 얘 이름이 뭐냐면 얘 이름이 얘는 동사를 명사로 붙여서 동명사라고. 오케이? 해석은 어떻게 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 겉기 이렇게 해석하는 거. 되니? 그 다음에 형용사로, 형용사는 이름이 원래 동형사가 맞는데 이름 뭘로 바꿨다? 기억나? 아, 기억 안 나, 어떡해. 기억나? 기억나? 현재 봤어. 현재 봤어. 오케이. 예림이는 나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너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과정을. 중간에 아내우 그냥 간 적도 많지. 있어. 뭔 소리야. 나한테 얘기하고. 뒤에 근데 그거 다 와서 보고 갔는데. 일요일에 와서 봤어. 얘는 뭐 거의 숙제가 몰라. 아, 예림이 더 잘하네. 다음 좀 더 잘하자. 확실히. 지안이도 잘 본 것 같던데. 아무튼 동사에 ing 붙였더니 동명사가 된 거고
형용사 형용사 된 거야? 얘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해서 어떻게 하니? 형용사에서 어떻게 해야 돼? 몰라. 형용사에서 뭐야? 뭐뭐 하는 거야? 얘는 뭐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슬리핑이 있어. 자, 대답. 슬리핑 하면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동명사가 해서 하면. 자는 하나. 컷. 혹은 현재 분사대. 자는 해서 하면. 괜찮아요. 그치? 자, 리딩 하면 동명사가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답. 읽는. 읽는 거. 혹은 읽기 괜찮아. 또 현재 분사가 하면. 읽는 해. 그냥 영어 할게. 자, 읽는 것은 좋다. 영어 시작. 읽는 것은 좋다. 시작. Reading is good. 이때는 동명사 현재분사. 현재분사. 유튜브 이렇게 되나요? 자, 읽는 아이. 영어 시작. 아, 책을 읽는 아이. 시작. 몰라. 네, 이해했지. 아이가 먼저 떠올라야 영어적 사고로. The boy reading a book. 책을 읽는 아이. 아, 이분은 진짜 알아야 돼. 다시 커피 마시는 남자. 시작. The man drinking coffee. 아니, 아, 진짜. 다시 책을 읽는 여자. 시작. The girl reading a book. 괜히 자, 나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시작. I like reading. 어? 나는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 시작. I like sleeping. 그래, 그래서 자, 얘는 이름 뭐라고? 얘는 이름 뭐라고? 동명사. 얘 이름 뭔데? 현재 분사. 얘는 이름 뭔데? 얘는 그래, 이거 두 개 구별하던지 그렇게 많이 나와. 어? 2학기 시험 봅니다. 여기서도 마마는 나 같이 뛸 거야. 진짜 진짜 뒤로 물러설 때가 없어. 너 지난번 중앙에서 몇 줄 나왔어? 89점. 어? 89점? 너 중앙에서 몇 줄 나왔어? 이번에 진짜 힘들었대. 시험 보고 막 시험도 찍고 막 난리났다. 제 친구 울었어요. 막 울고 막 난리났다. 걔는 공부를 잘하는 애야 원래. 영어 빼고 잘 못해. 그러니까 원래는 잘 못 보는데 원래는 잘하는 애야. 영어는 잘하는데. 어. 망했어. 망했다는 게 몇 점인데? 70점대 초반. 오늘 잘하는 70점 초가 나왔어. 됐어. 그래서 거기 78점 봐봐. 78점 봐봐. 거기 쇼핑 온라인 보이니? 쇼핑 온라인 1번 포인트 1 보여? 해석 시작.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것 시작이지. 것은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준다잖아. 그치? 어느 자리에 있어 지금? 주어 자리에 있고. Thank you for 토그라미. for 품사 뭡니까? 다빈이에게 for이 품사 뭐니? 다빈아 for 품사 뭐야? for Thank you for 아 뭐야 for은 전치사입니다. 오케이? Thank you for의 for은 전치사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동명사의 위치를 지금 할 건데 여기 보세요. 동명사 위치. 여기 지금 명사잖아. 명사 위치는 딱 이거밖에 없어. 뭐니? 주목 보호 전지.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호 전지. 시작. 주어 목적어 보호 전치사 뒤에 붙은다고. 응? 그럼 주어 자리에 있을 리딩은 무슨 뜻이냐? 읽는 것은 읽는 것은 읽는 게 어떤 주어일까?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 뭘까? 대답. 읽는
I like reading. 해석해봐. 나는 읽는 것. 을로 해석해. 을을 붙은 쪽으로 할까? 그치? 다시 얘는 뭐라고? 것은 얘는 것을 너 노트 없어? 다빈이 오늘은 끝나고 어디 가? 안 가요. 아무것도 없어? 네. 오늘 단어 외우고 갑시다. 네? 단어 외우고 가. 너만 특별히 외우고 가. 네요. 다빈아, 너 월요일은 끝나고 외울 수 있지? 아, 시작하기 전에 외울 수 있지? 월요일은 안 돼? 월요일 황요일. 근데 목요일이 안 되지. 앞에 뭐가 있어서. 외워. 알았지?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얘는 거슬, 얘는 거슬이 찍지? 얘는 뭘까? 아니지. 보어는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 비동사가 있잖아. 비동사 뒤에 보어거든? 비동사 했을 때 너 진짜. 야, 누가 지금 안 돼. 중간만 했다, 이거. 비동사에서 어떻게 돼? 이다니까 얘는 계속 어떨까? 거? 이다를 계속 어떻게 해? 얘는 뭐 해서? 아씨. 자, 전치사 아는 거 다 얘기해봐. for, 또, in, at, on, 이런 거 뒤에 있는 동명사 I 붙이는 거야. I am good at studying. Thank you for listening. I am interested in doing more. 이해됐어? 이해되니? 전체적인 아이디스 보고 해서 My hobby 해서 My hobby is listening to music. 겉 이다잖아. is 뒤에 아이디스 보호 자리라고. 비동사 뒤가 보호 자리야. 동사 뒤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고. 오케이? 기억나? 됐어? 아, 아니야. 이거 1학년 중앙사 한국다. 그치? 동영상 했잖아. 근데 주어 자리 했을 때는 뭘 주의하라고 했어? 얘 동사 못 써야 돼.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있으면 동사 자리 못 써야 돼. 단수동사들이 단수축표죠. 기억 안 나? 이거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거잖아. 아, 맞다. 내가 착각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했잖아. 죽여버렸다. 아이씨, 진짜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단수 지금 무조건 동사 자리에 써줘야 돼. 알았어? 그 다음에 니네 그거 기억나? 암묵지, 투묵지? 목적어 자리에 ing 쓸지, 투부정사 쓸지 고민해봐야 되지? 자, like는 뭐야? 어? like. 암묵지야, 투묵지야, 두묵지야. 아씨, like. 줄목지구 finish. 3번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지. 근데 여기 자리에 뭐가 있으면 동사가 있으면 to를 쓸지 ing를 쓸지 고민해봐야 돼. 여기 있을 땐 to ing 아무거나 쓴다. 일반 지적인 거야. 그치? 이거 to를 쓰는 거 뭐라고 한다? 투목지. 투목동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ing를 암묵지.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그냥. 그래서 이거 뭐냐면 거기 포인트 4 있거든. 포인트 4 이거 암기해 보세요. 당신 세번 쓰고. 알았지? 얘를 무슨 목지? 둘. 아, 얘를 무슨 목지? 투목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거야. 얘는 ing를 목적으로 취한 거지, 암묵지. 알았어. 둘 다 취하는 거 뭐라고 하니? 둘목지. 그래서 그걸 바로 포인트 3. 포인트 3 뭐야? 인조이다 못 써야 돼. ing, finish 다 하면. keep ing, stop ing 잖아. 맞아. 밑에 거 want는, to, hope는. 다 이해됐어? 그럼 밑에 start, begin, like, love는 둘 다 돼. 의미 같은 거야. 예, 나봐. 예를 들어서 start to study 무슨 뜻?
공부하는 것을 시작한다. Start study 해서 공부하는 것을 시작. 똑같다 의미가. 오케이? Love to study나 love studying이나 똑같은 거라고. 그런데 forget to study는 무슨 뜻이야? 쓰세요. forget to는 무슨 뜻이야? 써봐. forget은 뭐뭐 할 것을 까먹다는 뜻이야. 써. 뭐뭐 할 것을 까먹다. forget ing는 뭐뭐 했던 것을 까먹다. 할 것을 까먹다. 했던 것을 까먹다. 되니? 그러면 이제 알 거야. 야, 너 해봐. Remember to 는 무슨 뜻이야? 답이다. 할 것을 remember. 기억하다. Remember to 는. 아, Remember to가 무슨 뜻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고. Remember ing는.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고. Try to는 뭐야? 아니지. Try to가 노력하다는 뜻이야. 써봐. Try to 노력하다. 너 try ing는? 시도하다. 자, 이거 적어보세요. 썼으면 다 썼어. 자, 풀어보세요. 자, 79쪽에 풀어봐. 79쪽에 풀어봐. 세트 풀어봐.
이거 토니가 enjoys making toy 카잖아, 그치? 다빈이, 여기 making 동명사니 현재부잖아. 이게 동명사지? 맞지? 해석해봐. 토니는 만드는 것을 즐기는 거지 다른 것까지 즐기더라.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문제가 아니야? 알았지? 아, 현재 분사 동명사 문제가 아니야? 그럼 한번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보호자인지 찾는 문제야. 알았지? 찾아보세요. 자, 우리 다빈이 정답은? 다빈이 정답. 어? 아, 알잖아, 빨리 해봐. 뭐가 투자하고 있지? 다빈이 1번. 지금 어느 자리에 있어, ING가? 동영상 어느 자리에? 어? 어, 주어 자리에 있잖아, 써봐, 주어. 아, 근데 2번 어느 자리인데? 아, 일단 보기는 어느 자리인데? 보기. 보기는 어느 자리인데? 야, 어린, 야, 그냥 어려울 게 없어. 이거 우리 다 주문해서 다 한 거고. 아니야? 비동사 뒤에 있는 거 보고, 여기처럼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인조이 뒤에 있으니까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면 해석해도 아까 자동차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을을 붙이는 거잖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해. 다시 3번 어느 자리? 그러니까 2번은 목적어 자리 맞지? 다빈이 3번 무슨 자리야? 제발. 제발. 닭이야. 이거 뒤에 있잖아, 동사가 있잖아. 이름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지, 그치? 4번은? 보호 자리, 이치 동그라미. 비동사니까 보호 자리입니다. 오케이? 비동사니까 보호 자리고. 5번 캣 동그라미. 캣 뒤에 있으니까 답이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입니다. 알았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니까 답이야. 얼마 상관이지? 됐지? 자, 5번 풀어보세요.
자, 답이 정답? 이거 딱 보면 나오는데? 보기 20톤그램이 20톤, 담빈이 이거 무슨 자리예요? 부호 자리고. 그럼 정답 몇 번일까? 3번이지, 2주 뒤에 아니죠. 오케이. 근데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나와보세요. 동명사 해석 어떻게 해야 되지? 뭐만 거시다잖아? 근데 나 봐. I am 비동사지. am 비동사지. She is, it 비동사지. She is playing basketball. 무슨 뜻이야? 그녀는 농구를 하는 주인이잖아. 거시다가 아니잖아. 이때 동명사 아니야. 현재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현재 부사야. 알았지? 이해돼? 됐어? 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내줄게. 알았지? 자, 숙제 봐서 드릴게요. 78쪽에서 81까지 해석 먼저 하고 숙제한 풀 거야. 오케이? 내 해석 내가 좀 줄여줄게. 자, 해석은 79, 80쪽만 해보세요. 오케이? 자, 리스닝 어디? 니네 혹시 리스닝 책 있냐? 아, 나 저기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너는 있어, 여기? 집에 있어. 이쪽에 어딘지 알아요? 다음 시간 단어 연습 알지? 일찍 나오세요.